건너로 보시면 뿔 두 개 달린 돌도깨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곡성의 역사적 인물 중 한 명인 충정궁 마천목 장군과 도깨비 설화가 담겨 있습니다. 마천목 장군이 어렸을 때 마천목 장군의 부모님께서 인물 고기를 아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천목 장군이 고기를 잡으려고 곧 삼진강가에 나왔는데 그 시절에는 강도 많고 강폭도 너무 넓어서 고기 잡기가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상하게 생긴 푸른 돌이 있어서 그 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많은 도깨비들이 찾아와 그 돌이 우리 대장 도깨비니 제발 좀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천목 장군이 푸른 돌을 돌려주는 대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살을 쌓아달라고 했었는데요. 어살이란 흐르는 강물을 돌로 막은 뒤 한쪽으로 물과 고기를 떨어지게 하고 밑에서 발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또는 독살이라고도 하고 살포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성진강에 있는 어살은 마천목 장군이 도깨비들을 부려서 만들었다 하여 도깨비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 섬진강 쪽을 보시면 강물을 가로질러져 있는 돌들과 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도깨비살을 끝까지 따라가시다 보면 끝부분이 트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60년대 초까지도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이 도깨비살에 고기를 잡으셨다 하고요. 섬진강 물이 아무리 굵거나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고 현재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2시 후에 우리 열차 가정역에 도착합니다. 가정역에는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수련할 수 있는 청소년 야영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펌핑강에서 별을 보면 아주 예쁘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청문대도 있습니다. 방 건너로 보시면 도로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 도로는 자전거 하이킹 도로입니다. 우리 열차 가정역에서 30분 정차하 오니 앞쪽으로 보이는 출렁다리도 한번 지나갔다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정역에서 도로를 건너실 때에는 꼭 입구를 이용해서 건너가시고 화장실은 등기기관차 앞쪽으로 가시면 오른편에 있습니다. 왕복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신 고객님은 열차 출발 시간 전에 꼭 승차해 주시고 가정역까지 편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남은 여행도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열차 가정역을 개선합니다. 기차마을에서 가정역까지 왕복으로 승차권을 발권하시고 열차 출발 시간 10시 30분이라든지 안전하게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출발 시간 10시 30분입니다. 승차권을 돌려주신 고객님들은 열차 출발 시간 전에 안전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